여기가 이제 네, 여기가 현상 씨의 이제 공간이군요. 제가, 네. 정현상 씨의. 이제 어쨌든 저는 네. 뭐 직업이 또 배우고 해서 네. 이제 혼자 뭐 좀 대본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진짜, 시간이 예. 좀 필요한데. 네. 아 근데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도 있고. 어. 이게 제일 걸려요. 이게 뭐예요? 그게 뭐지? 야. 아 이게 진짜 뭐예요? 네, 그거 의자예요. 의자예요, 그것도. 네? 의자 근데 이게 아, 이것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의자인가요? 네. 이 부피를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? 이거 꽤... 이제 제가 그 수화물로 싸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니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돼요. 이게 네. 한 화로 한 7천 원 정도 했던 것 그러니까요. 같은데 그러니까요. 아프리카에서 이거 수공을 다 했을 테지만 네. 저랑 거죠. 엄마랑 매니저 삼촌까지 이거 왜 샀냐고 그런 물건이에요. 아이고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됐죠? 또 하루 멀어져 간다. 노래 진짜 잘 부르신다.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이런 거? 와! 너무 멋있어! 순간적으로 오, 여기 멋있어. 방 안에 공기가 확 바뀌었어. 맞아. 그리고 이 방에서 이 의자랑 잘 어울리시네요. 그래, 이 그쵸? 의자 빼면 안 될 것 같아, 준서야. 제가 이거 살 때 기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내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이거 갖다 놓고 기타 연습하고 그러고 싶다. 그럼 여기는 한번 봐도 되나요? 네, 여기도 여기는 이제 뭐 옷... 오, 뭐야? 네. 이게 뭐야? 갑자기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 네, 네, 네. 아, 이 하나가 더 있어요. 네. 오, 뭐야? 네. 어이, 이게 뭐야? 갑자기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 네, 네. 아, 이 하나가 더 있어요. 네. 이 집 수납 많아요. 갑자기 이게 확 나왔네. 그걸 왜? 야, 그걸 이거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 거야. 야, 이거 너무 예쁜데? 이건 아빠가 중학생 때 입었던 거. 중학생? 이거는 한 20년은 넘었어요. 봐, 준서야. 야, 이거 봐보자. 유물이다, 유물. 엄마는 왜 왜? 엄만 이거 되게 꼴뵈기 싫대요. 아, 뭔지 알 것 같긴 한데. 아니,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제 교복이라고 네.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아빠가 맨날 간편하게 나갈 때면 이거 위에 이거 입어요. 아, 사실은 네. 이렇게 세트야. 다 빨간색이에요. 네, 이렇게 세트. 딱 세트네. 모자까지. 제가 이제 제 교복이죠. 엄마가 그래서. 왜 꼴뵈기 싫어하는지 알 것 같긴 해. 이거 40년 되셨다 그랬어요. 40년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. 나보다 형이야. 네.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. 언제까지 이제 더 갖고 계실 생각이신지 혹시. 저는 이걸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. 근데 본인들이 원할까요? 저는 이거는 괜찮아요. 이거는 물려받고 싶어요? 이거는 뭔가 나름 그 빈티지. 맞아. 느낌이 있어. 어떤 느낌 있네요.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 옷을 입고 다녔어요. 제 몸에 맞기 시작할 때부터. 아니 맞네. 맞아, 괜찮아. 잘 어울리는. 또 우리 준서가 입으니까 또 요즘 거 같아. 이거 완전 요즘 스타일인데? 저도 스트레스로? 아버지 거 옷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치? 네.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. 있어, 있어. 그럼 1, 2년 더 입다가 아들한테 줘도 되겠다, 준서 네. 더 크면.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우리 장현성 씨 옷이 이게 단가요? 아니면 또 딴 방에 또 있나요? 다예요. 아, 그러면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굳이 비울 필요가 없어. 왜냐면 이 잠바를 대신할 만한 게 있는 없어, 것도 없어. 아니고 신은아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.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네. 없는데.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줄어도 전 환영이에요. 아, 네네. 네,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울 네네. 거 우리가 네. 함께 네. 비워봐도 좋겠어요. 오시죠. 네. 저게 뭔가요? 야, 그거 왜? 아니, 제가. 저게 뭔가요? 야, 그거 왜? 아니, 제가.
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. 이거는 뭐 싸우자는 네, 거잖아. 네. 아까 저기서 얘기 끝났잖아. 아니 이건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기 준수야, 때문에. 준수야 잘 갖고 왔지? 네. 상추 잘 갖고 왔지? 네. 네. 그래. 아니, 신의 한 수였습니다. 네. 이거 맞지? 네. 이런 거 준수야. 너무 오래 입었어요. 꼴보기 쉬운 너무, 거군요. 네. 너무 오래 입고 너무 자주 입고 여기 이거 봐 이런 얼룩도 막 있어. 아 그렇게 이거 기름 때문에 좀 잘. 색도 사실은 원래 좀 흐릿한 붉은 계열이었는데도 더 이렇게 빛이 바래가지고 약간 느낌이 약간 생고기 같은 느낌이 느낌이 육회 육회도 살짝 있고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바르시던 립스틱 아 맞아 그래 맞아 그거 진짜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저희 할머니도 이거 좀 그만 입으라고 할머니 저희 장모님 어머니 모든 사람들 다 근데 우리 정현성 씨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.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. 저랑 20년 된 친구인데 예. 마치 이 친구가 조금 몸이 약해지고 다쳤다고 해서 친구 얘기하시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? 새로 만난 좋은 친구 새로 사귄 좋은 아니, 친구 제가 제발 이 빨간 체크 남방과 이 빨간 조끼 좀 그만 입어 그랬더니 이 조끼 야 이거 엄청 격렬해 레드인데 와 입어봐 한번 빨간색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예쁘시잖아 잘 어울려 야 근데 약간 느낌이 너무 예쁘시다 되게 세기말 아이돌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잘 귀엽다 약간 근데 나래씨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시네 그러면은 이 네 개 중에 솔직히 하나만 비워야 된다면은 뭘 제일 먼저 비우고 싶으세요? 저요? 저는 이 조끼요 아 와. 육회가 아, 육회. 아니 이것보다 이게 이걸 버리는 게 더 이거 몰라서 제가 여기 아니 고깔에도 사실 입을 사람이 없어 혹시 아시는지요? 저는 지금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. 지금 여기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계세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전 제가 친구하고 이별을 자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 먼저 입고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네. 이별하는 친구에게 입으면 20년 지기 친구잖아요 네, 20년 지기 친구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사진을 하나 쫙 예쁘게 남기시고 멀어져 잊혀져야 할까봐 두려워 너의 손을 잡고 있는 근데 또 어울리죠 그치? 야, 날고기가 부장님, 그냥 어울리시다. 밖에서 쌀쌀할 아니요. 때 막 하지만, 운동하고 잘못 봤어요. 없다니까? 잘못 봤어요. 누나, 누나. 이만한 게 없어요. 그게 누나 같다. 누나 같아 봐요. 아니. 쉽지 않지. 쉽지 않지. 맞아, 진짜 어렵죠. 한번 사진 한번 딱 찍게. 사진 한번. 비워준 사람들의 얼굴 그래 같이 찍혀 맞아 비워준 사람 이 여자가 제가 평생 감사하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친구랑 헤어졌어 승리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억할 수 있게 결국은 엄마가 생긴 거 감사합니다 왜냐면 보실 때 예쁜 옷으로 장만을 해주실 겁니다. 자, 나머지는 안 버리겠어요. 아 잠깐, 제가 놀라네. 왜 또 왜 그건 왜? 아니 이거는 준서가 너무 이거. 자, 그러면 아니 이것보다 만약 저원에서 기타를 친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낑낑하고 들고 가는 것보다 그냥 이걸 들고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? 근데 이게 또 이게 멋이라는 게 있어. 아프리카에서 넘어왔고 스토리가 있잖아요. 그렇지. 아 근데 아까. 형님께서 딱 기타, 방에서 네. 여기 앉아서 기타 딱 치시는데 솔직히 그때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. 아버지 멋있었지. 네. 여기서 앉아서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다수결에 붙여보죠. 자, 장현성 씨가 저 아프리카에서 이고 지고 온 기름통 쇠 의자를 버려야겠다. 손 들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저것만큼은 남겨드려야겠다. 손 들어주세요. 네. 남겨드려야겠다. 손 들어주세요. 네. 신유라 씨가 웬일이에요, 신부장님? 그러니까. 저는
이 50대 아버님들 그 짠한 마음을 격하게 공감해요. 눈물 날 것 같아. 아니 다 없애고 달랑 곧 저 다 찌그러 빠진 새 의자 하나 갖고 싶다는 거. 그러니까 그것까지 버리자고 하면 아 나 눈물 날 너 멀지 않았어. 아유 형님 너 멀지 않았어. 사실 이 의자가 진짜 번듯하고 멋있어도 저희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. 나노시저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적재적소에 놓고 멋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자 그럼 나가시죠. 예. 이제 아빠 서재가. 네. 아빠 서재 네. 이름은. 장현승 씨의 서재의 이름은 아모르 파티. 뭐였지? 아모르 파티. 정말 이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. 그리고 또 배우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네. 아들로서. 자, 눈 감아주시고요. 두근두근 거. 아, 이것도. 자, 윤신 입에 또. 제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. 남자 50이라는 나이가 주변에서는 뭔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고 외로울 수 있는 나이잖아.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. I wanna hold your hand. 아모르 파. 와 뭐야 이건 또? 파까지만 아모르 파까지만 났어. 아니 지금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긴 거지? 이게 윤균상 씨 방이 더 작아졌어요? 더 커졌어요? 아니 커졌습니다.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방이에요. 커졌다고? 방이에요. 이 방 너무 뭐야?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조심해서 들어오시고 저희가 조금 너무 나눠서 아니 왜 쇼룸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? 장현성 씨 이거 안 되잖아. 이것저것 갖다 놓는 창고가 아니에요. 자 그러면은 오픈하겠습니다. 아모르 파티 당신을 사랑하란 얘기거든요. 예. 하나 둘 셋 오픈! 이게 아 야 근사하죠? 네! 근사한 서재가 됐어요. 어머! 여기? 아, 아 여기! 요거 절대 안 버렸어요. 네! 지켰어요. 지켜냈어요, 진짜. 오! 아, 이게 이렇게. 이 도자기도 일단 여기 있던 거. 어머! 야. 가족 사진도 여기다 다 이렇게. 네. 아니 근데 이게 사진도 색깔을 맞추셨네. 아 진짜. 톤이 너무 잘 맞아. 어떻게 했어? 야 너무 좋아요. 여기 DVD도 하나도 저희가 안 했어요. 다 모셨네. 앨범들도 다 저희 상 이렇게 저희 다 모아드렸어요. 아~ 장현성 씨의 과거를 네. 저 안에 모았습니다. 어? 큰 트로피도 들어가겠네? 다 들어가죠. 네. 작은 것만 빼놨었거든요. 아~ 공간이 생겼으니까.
Sometimes I feel so sad. Sometimes I feel so happy. But mostly you just make me mad. Baby, you just make me mad. 야, 좋다. 여러 가지 추억이 담겨 있던 과거의 사진들도 네. 사실 이 방에 앨범들을 다 넣을 수가 있었어요. 신박하다. 아~ 신박해. 네. 아니. 에이, 왜 그래? 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로서, 남편으로서, 아들로서, 사위로서 막 그 너무 잘 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하려고. 근데 이제 이사 와서 정리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짜투리 남은 가구들을 그냥 다 넣어서. 집안의 가장인데 그 가장의 자리가 너무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정말 근사한 막 이렇게 사실 그 50대 넘은 그 모든 아버지의 방이 그쵸? 필요합니다. 그게 꼭 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방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만이라도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만이라도 참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야, 들어요. 진짜. 아, 진짜 야,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. 정말 그, 놀랍네. 장현성 씨, 와. 자, 앉으세요. 아, 아. 좋은데? 어, 너무 좋다, 진짜. 자, 마저 부르셔야죠. 아, 노래? 지금 혹시 떠올라지는 노래 있으세요? 아니 글쎄요. 뭐 아니 제가 손 조심하시고 네. 여기 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근사해 보이네. 의자 안 없애기 잘했죠. 아니야 이건 이거는 네. 이 노래 서정보다는 이 기쁨은 오, 춤으로. 연습하셨어요? 응 연습했어요. 인사 댄스. 인사 댄스. 인사 댄스. 완벽하죠. 완벽하지. 오, 잘하시는데요? 이 정도! 우리 남편만큼 잘하시는데요? 완전 인싸, 인싸! 맞아. 댄싱머신이 여기 있었군요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마음이. 네, 제가 뭐 일산의 댄싱머신으로 살아온 지 20년 네.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너무 좋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느낌 있죠? 좀 그 뭐랄까 위로를 받는 느낌? 네.